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뇌전증과 만성신염의 특효를 보이는 나팔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맷꽃과의 한해살이 식물로 견우자라는 한약명을 씁니다. 관상용으로 집에 많이들 심기도 하지만 밭가나 빈터, 뚝방 등의 야생에서도 흔치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꽃은 7에서 10월까지 푸른색과 붉은색, 흰색 등의 여러가지 빛깔로 피고 줄기꽃 종자와 함께 약으로 씁니다. 특히 나팔꽃은 붉은색 종자를 흑축, 흰색 종자는 백축이라고 해서 한약재로 긴요하게 이용됩니다. 주요 성분에는 팔미트산과 갈산, 리놀렌산, 수제 알카로이드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나팔꽃 맛은 쓰면서 약간 매우며 약성은 차가운 편에 속해 있습니다. 먼저 약리작용에서 나팔꽃 팔비틴 성분이 장관 내에서 연동작용을 증가시켜 강력한 상하작용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상하작용은 설사를 일으키게 하는 작용을 말하는데, 특히 나팔꽃 종자의 수지배 당체가 설사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부종과 오랜 체증으로 말미암아 뱃속에 큰 덩어리가 생길 때도 효과가 있다고 하며 대소변을 매우 잘 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배가 자꾸 뭉치거나 변비가 심한 사람들에게 잘 듣는 약재이고 몇몇 책에는 일정한 회충구제 작용도 나타났습니다. 다음 임상시험에서는 임뇨작용이 빠르게 나타났으며 만성신염으로 몸이 자주 붓거나 강경화로 복수가 차오를 때 효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만성신염은 신장염이라고 부르고 사람에 따라서는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단백뇨를 주증으로 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특히 단백뇨가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는 사구체 신염과 같은 신장질환 혹은 고혈압, 당뇨병에 의한 신장병증의 발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나팔꽃을 분말가루로 만들어 생강즙에 혼합하고 대추와 설탕으로 환을 만들어서 복용하면 즉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임상에서는 뇌장애로 오는 전간 환자들에게 산재나 환을 지어서 약 3개월을 복용시켜 만족할 만한 효력을 얻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전간은 간증과 간질, 천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며 현대의학에서는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전간은 신체적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세포 이상에 의한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의식장애가 따르는 병증입니다. 흔히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며 때로는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는 수가 있고 개거품을 흘리면서 경련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뇌장애로 오는 전신이나 반신 또는 사지 등의 몸의 일부가 마비되는 뇌졸중에 쓰이기도 합니다. 뇌졸중은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다가 출혈성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고 심하면 반신불수가 되어 평생을 누워 살게 됩니다. 이런 뇌전증과 뇌졸중에는 나팔꽃과 시계꽃, 대추를 잘게 가루내서 이를 혼합해 하루 한 스푼씩 마시면 환자 70% 정도는 호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시계꽃은 많이 알려진 약초는 아니지만 마취와 진통작용이 매우 우수해서 불면증과 진정제, 공황장애, 신경통을 치료할 때 쓰이는 약재입니다. 그 밖에 나팔꽃잎만 채취해서 따로 말려 먹으면 뭉친 어혈을 풀 수가 있고, 특히 겨울철 동상에 걸렸을 때 이것을 달인물로 환부에 찜질하면 치료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팔꽃은 개화 시기인 여름과 가을의 모든 부분을 채취해서 약재로 사용합니다. 채취한 것은 깨끗이 씻은 다음에 햇볕에 며칠간 건조시키면 되고, 요즘에는 건조가 잘 안 되므로 4, 5일 정도 말리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줄기를 가위로 잘게 잘라서 서늘한 곳에 저장해 두고 필요시에 조금씩 꺼내어 쓰시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3~5g의 대추나 감초를 넣고 약탕기 물에 달이시면 되고, 약성이 강하다 보니 식사 후에 한 잔씩 하루 3회 복용하시면 됩니다. 나팔꽃은 약간의 독성이 들어있어 뿌리나 줄기를 복용할 때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고, 맥이 약하거나 몸이 찬 사람은 복용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과 당뇨, 고혈압 등의 어느 특정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쓰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